종현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생산 종생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은 2017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아보셨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이 격정 속에 흐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동접종실도 돌아보셨는데 접종실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노동자들이 건강이 나은 것이 없겠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항시적으로 정화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건강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이 놓인다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팽나무버섯 재배장도 돌아보셨는데 팽나무버섯 재배병을 손수 드시고 팽나무버섯이 고추 자라게 하자면 비닐가스 씌워줘야 한다고 우리 기술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버섯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인민들이 실제 독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순과 뜻을 실천으로 바꾸자고 누구나 다 떨쳐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가를 가지고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겠는가 이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지를 재리용해서 버섯 생산에 이용하고 있고 애체 좀비를 도입해서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행에서도 경리하는 원수님이 인민사랑의 숭고한 발자취가 우려있는 우리 공장이 앞장서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